수고들 많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김요한 파이팅!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악수를 이렇게 악수를 반갑습니다. 누구신가요? 아니에요. 아 직원들. 네네. 오늘 손님이 많진 않은가요? 반갑습니다. 시장에 손님들이 많을 수 있도록 저희 관계를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갑 별개로 풉니까? 하나? 네. 어디 파는 거죠? 네. 예. 예, 예. 아이고, 뭐라고 나 그래야 될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추경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상신동 그리고 숭인동 같은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과세 기준 금액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감세 정책입니다. 모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기 회복 때까지 종합소득세 그리고 자영업자 대상의 주민세, 등록 면허세 등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극복 특별금융 지원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우리 자영업자 영세 상인들에게는 과중합니다. 따라서 전 종로 영세 상인들 위해서 이를 재조정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두 배 올린 2천만 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절반 수준인 2.5%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대출 지원은 만기 5년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한도 7천만 원 융자 지원과 또 4.5% 이내의 금리인데 이 역시 재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분들께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힘차게 뛰실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과 저 황교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